네, 안녕하세요. 퇴사학교 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장수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퇴사학교라고 들었을 때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오실 거라고 아마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창업하고 폭삭 늙어서 나름대로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떨리네요. 그 제가 2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퇴사의 시대에서 기업가 정신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5년 정도, 5년 차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퇴사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퇴사하고 나서는 1년 동안은 개고생을 하면서 네, 괜히 퇴사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시절들 보내다가 어찌저찌 해서 퇴사학교라는 걸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책을 쓰고 또 강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과연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기업가 정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식의 창업 모델들이 있을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먼저 혹시 이 중에서 그 지금 직장인이신 분 계십니까? 잠깐 손 좀 들어주시면. 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혹시 퇴사하고 싶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네, 다들 마음속으로 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퇴사학교를 하면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5천 명의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고 싶으시겠죠. 거의 우리나라 직장인의 아마 90%는 마음속으로 퇴사를 꿈꿀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중에 10% 정도가 실제 퇴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신입사원의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1년 미만의 퇴사를 하고요. 또 3년으로 봤을 때는 연차별로 60%에서 80% 사이가 3년에 한 번쯤은 꼭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 퇴사하고 이직하고 뭐 딴 회사 가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커리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퇴사하고 나서 이직하는 분도 계시지만 언젠가는 다들 그 더 이상 이제 회사를 벗어나서 내가 나름대로 나만의 것을 통해서 자생하고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곡선은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 영국의 찰스 핸디라는 경영 철학자가 만든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렇게 A자를 지나서 B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A자, 즉 인생의 전성기 시절에 새로운 곡선을 뽑아내야지만 나도 모르게 B 지점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은 머리로는 A자를 알고 있는데요.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0대, 60대가 돼서 은퇴를 앞두고 나서 아,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금융자산이 아니라면 내 손으로 무언가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회사 생활을 보내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뭘 잘못 눌렀나요? 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제 입사 첫날 퇴근길입니다. 밤 12시인데요. 저는 이제 4년 반 내내 아 저게 당연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뭐 전략기획, 사내벤처 이런 부서들을 겪으면서 문득 든 생각은 아 나도 한번 창업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이유가 뭐 기업가 정신, 뭐 세상을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회사에 있을 때는 뭔가 회사에서 이제 대기업이니까 안정적인 연봉과 복지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아 뭔가 내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뭔가 혁신적인 걸 만들고 사회의 가치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사회적 가치는 개뿔? 돈은 어떻게 벌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내 손으로 어떻게 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손으로 10만 원을 벌까가 그것이 기반이 돼 있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루트를 밟아 간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10대의 시절을 오로지 수능 하나를 위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시절을 취업을 위해서만 살아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취직을 하고 좋은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퇴사학교로 오시는 거예요. 10대는 수능, 20대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회사를 10년 다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선배들, 부장님들, 상무님들 봤을 때는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싶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롤모델이 없다, 소진되는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만 못할 것 같다, 이러한 되게 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들로 많이 겪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들이 다 그냥 회사를 다니고 나중에 은퇴해서 뭐 부동산이나 이런 월세를 얻어서 돈을 받고 연금을 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퇴사학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생력,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 역시 퇴사하고 나서 1년 정도의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첫 3개월까지는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하게 보내다가 이제 3개월이 넘어가고 이제 캐시 번이라고 하죠. 제가 쌓아둔 현금들이 다 숨만 쉬어도 불타고 있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만 원짜리가 타고 있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1년 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면서 과연 창업인지 아니면 다른 길인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까 수능과 취업만 위해서 달려오다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남들이 하라고 하는 거, 뭐 요즘 트렌드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진짜 뭘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내가 회사에서 겪었던 것들을 좀 글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글만 쓰면서 나중에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의 경험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몰입할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 되겠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그 삼성에서도 사내벤처를 열심히 두드려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실제로 나와서 제가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지금 앙트십 코리아 같은 컨퍼런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게 없었고 여러 가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리얼 시리얼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도 들어가보고 또 마사지 사업, 그 다음 뭐 B급 과일 커머스 사업, 그 다음 일본의 사회적 기업을 본떠서 육아 병아 보육 서비스 사업 같은 것들을 이것저것 시도를 좀 해보다가 다 안 됐어요. 결국은 나한테 역량이 없는 걸 가지고서는 창업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개발자도 아니었고 디자이너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역량이 없었어요. 그냥 문과 경영학과 출신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던 건 창업을 하려면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먹고 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 당시 제가 이 지점에 있었던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을 써서 책이 나왔다는 것 하나뿐이었죠.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나는 퇴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한 직장인들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나 자신도 글을 쓰고 기획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 풀어내고 싶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접점은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업을 해야겠구나까지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름을 야학이라고 지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밤에 모여서 재밌게 배우자라는 의미인데 이 로고도 제가 나름 그리고 PPT로 그렸지만 망했고요. 그 다음 소쿨, 뭐 소셜스쿨, 그래서 직장인들끼리 서로 재능을 공유하자라는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는 컨셉을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망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베터스쿨이라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혁신해보자라는 거창한 비전을 갖고 처음에 제가 그렸던 그림은 이 베터스쿨이라는 그림 하에 앞단에는 취업을 잘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는 회사 생활의 직무를 잘 배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퇴사를 잘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기업스러운 큰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나 혼자서 이거 세 개 다 하는 건 무리다 라고 해서 앞에 두 개를 버리고
그나마 제가 자신이 있는 퇴사 쪽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학교가 탄생을 했고요. 지금까지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 먹고 살지? 지금 내가 10년, 20년 회사를 다니는 건 오케이.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냥 다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젠간 퇴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법적인 퇴직 연령이 아마 65세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체감은 아마 55세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45세가 되면 이미 퇴사를 준비하거나 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세계에서 내가 회사에서 배운 걸 가지고 역량을 레버리지하고 활용해서 두 번째 세계로 넘어갈 때 충분히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프랜차이즈 창업 아니면 IT 기반의 스타트업 이제 그런 창업들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IT 쪽 창업은 너무나 허들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로 가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 세계 맥도날드가 3만 5천 개인데 우리나라 치킨집이 3만 5천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하려면 하루에 치킨을 두 마리씩 전 국민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레드오션 시장에서 다들 별다른 대안이 없이 뻔히 알면서도 프랜차이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한 지점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100% 솔루션은 아직은 못 찾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저의 경험, 그리고 저희 퇴사학교의 선생님들의 경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새로운 것들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업, 그러한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퇴사학교를 처음 열었을 때는 창업 관련된 수업들이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가설이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처럼 뭔가 이런 기업가 정신 창업 이런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제 생각에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냥 다른 세상 같고 뭐 스티브 잡스 나랑 상관없고 그냥 나는 그냥 프랜차이즈 교촌치킨 해갖고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생각밖에는 없으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쉬운 지금의 회사에서의 나를 알고 또 그 본인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역량, 전문성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이후에 창업이나 창작 같은 것들을 접목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들이 요 세 가지인데요. 말 그대로 뭐 먹고 살지? 뭐 나중에 50대, 60대가 돼서 퇴사,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가 가장 큰 고민이고 두 번째가 내가 지금까지 30년,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마지막이 시중에 있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교육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혹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퇴사학교에서는 어쨌든 근본적인 현실적인 먹고 사는 짐의 고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반으로 뭐 어떤 가치나 혁신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역량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더라도 뭐 저의 케이스도 그렇지만 제가 회사에서 배운 전략기획이나 사내벤처 같은 스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창업들로 연결이 되게 케이스를 찾고 있고요. 또 그 길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무슨 뭐 우리가 토익 무슨 한 달 만에 900 완성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은 못해도 1년, 길어도 5년, 10년이 걸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커리어를 위해서 필수적인 또는 중요한 것이 창업, 스타트업이란 길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직장인의 경력과 이후의 경력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브릿지 지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아마 제 이후에 발표하실 분도 아마 사내벤처 쪽으로 발표하실 것 같고 저 역시 사내벤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사내벤처들이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직장인 입장에서는 가장 리스크가 적게 또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 역시 사내벤처를 하고 또 당시에 저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다 스핀오프를 해서 지금 다 이제 투자를 받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만나보면요, 정말 잘한 것 같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랬지만 회사가 어쨌든 지원을 해주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몇백, 몇천, 몇조 원짜리 매출에서 사내벤처 지원하는 거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투자해서 앞으로의 5년, 10년 뒤에 그 미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벤처를 할 때도 형식적으로 그냥 남들 따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업에 맞게 또 이런 스타트업이나 창업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병행 창업입니다. 이것이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지 않고서도 회사를 다니면서 듀얼로, 병행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아이템의 제한이나 시간의 제약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씩 그 단계별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꾸 우리가 한국인들이 막 한 방에 뭘 자꾸 하려고 하고 자꾸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3년 시간을 정직하게 잡은 다음에 내가 2, 3년 동안에는 실패할 거다라는 걸 가정을 내리고 대신 내가 월급 받는 것 중에 일부를 투자하면서 실험을 해보고 뭐 병행으로 창업을 해보고 스타트업에서 뭐 파트타임으로 도와준다거나 무급으로라도 배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장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직장인분들 계신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아마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식 창업입니다. 약간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IT 기반이나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나 뭐 부동산 자영업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좀 더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전문성, 역량, 또 커리어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지식을 기반으로 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컨퍼런스나 모임이나 또는 이것을 이제 기획사 모델로 조직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사학교에서도 요 세 가지 중심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앞으로의 그 두 번째 세계 또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다들 그 퇴사학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온 그 국가와 또 네이버와 또 한국청년기업가정정신재단과 모든 분들 도와주셔서 퇴사학교에서 영리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는 재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